오늘 임병택 회장님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대독으로 대한민국 우려가 사망했다고 했습니다. 근데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 의사들의 사명이 뭡니까? 죽어가는 국민을 살리는 게 의사들입니다.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했다고 저는 선언하고 싶지 않습니다.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그 열망으로 모였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생명 앞에서는 의사입니다. 저는 그 일을 할 것이고 여기 모이신 분들이 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정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정부가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개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다.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. 혁명은 가진 자들이 피를 흘리고 가진 자들이 희생을 가해야 되지만 개혁은 역사학자와 사회학자의 그 말을 하더라고요. 저는 만났을 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. 개혁을 하면 가장 어려운 분들이 희생을 만든다. 개혁하면 안 된다. 의료개혁을 하세요. 의료개혁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난다면 저는 공감하겠습니다. 그런데 개혁의 목적이 뭡니까? 그러면 한번 제가 그냥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저희 한번 전 세계에 외쳐봅시다. 3,300원 몇 백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의사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정부의 일을 단 누구 어디서든 한 시간 내에 만날 수 있고 세계 최고의 여가 사망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암 생존율을 가지는 대한민국이 왜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됩니까? 우리들이 낭패니까! 저희가 왜 대한민국에서 개혁이 대상이 돼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.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그리고 우리 이 현장에 와 계시는 우리 정부의 학생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까? 초등학교 6년 중고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운 의사라는 직업을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?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. 근데 왜 우리들 왜 개혁의 대상입니까? 저는 정부에 감히 말씀드립니다. 정말 개혁하고 싶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따뜻한 시에 의사들은요 환자 옆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. 저 성형외과 의사예요. 제가 91년도에 의사 면허를 받고 제일 행복했던 거는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였어요. 강남에서 성형외과 하지만 그래도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커피 한번 받고요 바깥 산병을 받습니다. 그 마음으로 저는 의사를 하고 있어요. 저도 그런데 바이탈뽕이라고 하죠. 환자 한 명을 살리고 환자 옆에서 우리 의사들은요 밤을 새워서 그 환자를 살려고 일을 합니다. 근데 왜 우리 의사들한테 적폐라고 얘기를 하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이 일에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우리 의사들도 국민이고요. 권력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 하지만 무릎을 꿇어도 사라지지 않는 촛불이 있습니다. 항상 국민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. 우리 5천만원요 의사든 미완 그러니까 어떤 요즘은 좀 말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어요. 저는 5천만원 항상 같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그분한테 박하산병 받을 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?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의사인 게 감사합니다.
그리고 이 순간에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.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전공의 학생분들 돌아가게 하는 방법은 너희를 공공재직가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르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명령으로 지시하기보다 그거를 한번 풀어주시고 그분들이 이 자리에서 생각하고 내가 꿈에서 내가 내 인생과 내 미래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. 그러시면 그분들은 부활할 거고요. 강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의사들은 환자기 들다 가족이 없습니다. 지켜주게 해주십시오. 저희들이 계속 지켜내겠습니다. 의사들은 환자 앞에서 행복한 유일한 불쌍한 유일한 종족입니다. 지켜주십시오. 대통령님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